이 순간 살아있음에 모든 삶의 축복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곤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제임스 딘.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소크라테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 남들이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검소하게 살아라. 마하트마 간디.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 캐롤 버넷. 물건들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오드리 헵번. 세상에는 일곱 가지 죄가 있다.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기도, 원칙 없는 정치가 그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20대에는 의지, 30대에는 기지, 40대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벤자민 프랭클린. 때로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용기가 될 때가 있다. 세네카. 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도덕적이고자 하면 덕에 이르느니라. 공자. 사람들이 너를 내버려 두면 삶은 아름다울 거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